저희가 원래 했었던 건 상세 페이지잖아요. 와디즈에서는 되게 조금 지루해요. 가장 중요한 강점은 위에서 이미지와 텍스트 이미지로 설명을 하고 디테일한 부분은 더 아래쪽에 스토리로 설명을 하고. 안녕하세요. 와디즈 메이크업 PM 풍년의 영업 MD인 최민지입니다. 와디즈 영업 기획을 하고 있고 어떤 제품을 와디즈에서 소개를 하고 어떻게 스토리 라인을 짜갈지 기획하고 있고요. 서포터님과 직접 소통하면서 피드백도 받고 다음 펀딩을 어떻게 진행할지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와디즈가 다른 플랫폼과 다르다는 거는 상급자분들도 다들 아시고 그리고 그만큼 와디즈만이 해낼 수 있는 게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서 전사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편입니다. 와디즈가 조금 다른 몰보다 특수적이다 보니까 와디즈에 어울리는 제품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제가 이거 하고 싶다 아니면 이거를 기획해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제품을 받아요. 그러면 마케팅팀이 이 제품의 어떤 점을 좀 더 강화해서 보여줘야겠다. 그렇게 하면 이제 디자인팀이 스토리를 디자인적으로 구현을 하죠. 그 디자인한 거를 제가 프로젝트 시스템에 올리고 새소식이나 이벤트를 통해서 소통을 하죠. 와디즈만의 또 강점인 프로젝트마다 PD님이 계세요. 그 PD님이 모든 걸 다 해주셔서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스토리에서 도움을 제일 많이 주세요. 저희가 원래 했었던 건 상세 페이지잖아요. 와디즈에서는 되게 조금 지루해요. 근데 와디즈 PD님이 직접 보시고 어떤 문구를 위로 올리고 순서는 어떻게 할지 정해주시고 저는 그거에 따라서 수정을 진행을 해요. 또 하나 있다면 리워드가 너무 잘 돼가지고 재고가 없는 경우에도 도움을 많이 주세요. 하나 예시를 들자면 제가 애톰을 했을 때 너무 갑자기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와서 이거 재고 없는데 이 재고를 여기서 끌 수 있냐? 본사에 재고가 어느 정도 있냐? 바로 넣어주시고 소통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가 가열식 가습기 하면서 조금 어려웠던 점이 테크가 들어간다는 거였어요. 기술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스토리가 생각보다 많이 지루하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 번 갈아엎었었는데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게 이미지였어요. GIF를 많이 이용을 했고 커다란 텍스트 이미지도 많이 사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강점은 위에서 이미지와 텍스트 이미지로 설명을 하고 디테일한 부분은 더 아래쪽에 스토리로 설명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테크 쪽은 그 제품을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 연구팀이랑 소통을 많이 해가지고 답변을 하거나 스토리 녹이고 있어요. 서포터분들과 소통을 하려면 제품을 다른 플랫폼보다는 많이 알아야 돼가지고 와디즈 프로젝트 할 때마다 그 리워드를 다 직접 사용을 해봐요. 그래야지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답변을 할 수도 있고 댓글은 사용해본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다 하고 있어요. 와디즈에 계신 분들은 다 소통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커뮤니티 참여 이벤트를 되게 많이 해요. 제일 재밌었던 게 풍년 꿀밥 앱톰에서 꿀밥해서 이행시 이벤트를 했는데 되게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감명적인 시를 하나 얻었었는데 그때 1등을 했었던 이행시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사실 광고는 와디즈 PD분이 제일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적으로 PD님을 믿고 PD님이 해주시는 거 다 따르고 하고 있습니다. 광고는 제품의 강점이 가장 잘 보이는 이미지랑 GIF를 PD님께 드리면 메타에 가장 잘 어울리는 문구를 적어서 올려주십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메타 광고를 돌린 적은 한 번 있는데 그거는 거의 미비했어요. 와디즈에서 한 것만큼 오지는 않았고 그 이후에는 메타 광고를 한 적이 없어요. 만약에 타겟 광고를 한다면 그만큼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다른 쇼핑몰은 상세 페이지와 이미지만 올려놓고 팔면 됐었는데 이거는 제가 스토리도 작성을 해야 되고 댓글도 달아야 되니까 제품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서포터님과 소통하는 것만큼 저는 내부적으로 다른 팀과 소통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다 보면 성장도 많이 되고 또 재밌고 그만큼 성과도 많이 오를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와디즈의 프로젝트에 들어간 모든 제품들은 담당자의 애정이 정말 듬뿍듬뿍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디테일한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고 그만큼 자신이 있으니까 선보인 거기 때문에 와디즈 서포터 분들은 믿고 구매해 주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와디즈 펀딩을 추천드립니다. 꿀 떨어질 듯이 엄마를 바라보던 당신의 눈빛을 혼자가 되신 지금은 볼 수가 없습니다. 밥상에서만이라도 행복한 당신을 보고 싶기에 맛있는 밥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께.